주광덕 의원이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공개를 했던 거. 네.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아. 이게 자기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에요. 기자 간담회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건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정보에 관한 행위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공개한다는 게 저는 이게 국회의원이 좀, 참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 뭐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냥 생활기록부 갖다가 뭐 공부 못했던 사람이 말이야 이럴 수 있냐 이거잖아요. 네. 이런 마타도가 어딨어요. 어린 학생을 갖다가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진짜 화가 나더라고, 나 이런 그러자 기자간담회에서 교수님은 뭐좀 어떻게 보셨었나요? 예, 먼저 이제 이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었던 그 네. 배경을 아, 한번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8월 14일 날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다가 청문 요구서를 제출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이제 청문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였잖아요, 기간이. 네. 근데 8월 30일을 넘겨서 9월 2, 3일, 2일하고 3일날 청문을 개최한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 청와대에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했으니까 합의 정신을 존중을 해서 청문회를 하자. 그리고 조국 후보자 출석을 하기로 돼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 증인 출석 문제로 이것이 이제 다시 또 어그러졌죠. 증인 출석을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는 뭐 80명을 요청을 했다가 25명 요청을 했다가 뭐 네. 가족 전체를 요청을 했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게 뭐 청문회가 조국 청문회지 뭐 가족 청문회는 아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청문회 개최를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그건 이제 서로가 합의를 했던 3일이 딱 되니까. 그럼 조국 후보자로서는 그동안의 국회의 뜻을 존중을 해서 모든 의혹에 대한 답변을 청문회에서 하겠다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왔거든요. 네. 그동안 본인이 반박 회견이라든지 반박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국회 청문회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미뤄왔었죠. 네. 근데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조국 후보자도 뭔가 의혹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해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죠. 근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는 자기의 그런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지를 하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형식과 뭐 시기, 아뭐 시간, 뭐 모든 것들을 다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라 가지고 당장 12시가 넘을 때까지 뭐 8시간 넘는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국회에서 문제예요, 사실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냈고, 그리고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의무는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국회에서 그걸 합의하지 못하고 인사청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몰렸던 조국 후보자는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나마 기자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하지만은, 기자들 또한,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 갖다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네. 물론 거기서 가서 뭐 증거 자료를 대고 뭐 추궁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 게 기자였고,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네.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교수님 말씀 중에 그뭐 크게 보면은 지금 이 사태의 책임이 국회에 있다 하시는 말씀 맞는 것 같은데 또 국회에 있다고 하면 그래도 약간 좀 양비론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회에 어느 정당의 책임이 있는 건지 좀 명확히 밝혀주지 않으면 국회가 그냥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국회 거냐. 운영은 교섭 단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네. 이게 인사청문회를 합의하고 운영에 관한 것도 교섭 단체들 간에 하죠. 현재 그렇죠. 우리나라 교섭 단체는 세 개죠. 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세 개죠. 이 네네. 세개 정당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아,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물론 책임이 있죠. 물론 책임이 네. 뭐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해서 좀그 이번 기자 간담회까지 오게 된그 과정에 대해서 김상진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과연 그 숱하게 나왔었던 그 사모펀드라든지
딸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다른 의혹들이 엄청나게 제기가 됐는데 이 의혹들이 과연 좀 진솔하게 해명이 됐느냐, 좀 수긍이 됐느냐 이런 부분이 좀 가장 관심거리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엔 좀 어떻게 좀 의혹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예. 저도 이제 청문회를 뭐 전체를 보지는 못했는데 예. 좀 초창기에 처음에 할 때 이제 한두 시간 정도를 지켜봤어요. 네. 근데 야 역시 조국은 조국이더라고요. 아, 말 참 잘하대요. 말 잘해요? 말 잘하고 참 조리 있게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게 하지 않나 생각을 받았는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조국 후보자로서는 너무나 심각한 자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 한마디 실수하게 되면은 조국 후보 인생 전체는 무너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한테 심각한 타격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기자들이 질문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조국 후보자는 네.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기자들이 그렇게 전국을 찌르게 그 질문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야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의 이런 능수능란한 답변들 네. 그리고 논리적인 해명들 이런 것들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네. 여론조사예요. 어저께 이제 이 기자간담회 끝나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조국 후보자의 찬성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좀 치우치고 올라가고 굉장히 높아졌고 있죠. 이제는 네네. 5%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 찬성과 반대에 있더라고요.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그것은 조국 후보자가 답변을 잘했다는 것이죠. 네. 답변을 잘했고 어느 정도 국민들도 이제 수긍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국 후보자가 그때 답변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보면은요. 예. 첫 번째 이제 논문의 제1저자로 등록이 되었던 거. 이것은 담당 그 교수를 조국 후보자는 알지도 못하고 네. 전화번호도 모른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죠. 네. 그리고 장학금 수령에 관해서도 자기는 전혀 어디에 전화 한 통화 했던 적이 없다. 그리고 뭐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나왔던 것은 네. 그런 서울대 동창회나 이런 데서 했던 것이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없다. 이것은 뭐 확인을 해봐라. 적법한 절차였다. 그리고 뭐 펀드 같은 경우에도 오촌 조카가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 자기는 내용조차도 모른다. 사실 사모펀드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다 자기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웅동학원 그 운영 과정도 동생이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적법한 절차를 거쳤었고 이것은 법의 수사를 거치면 다 알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조국 후보자가 개입된 것들, 조국 후보자가 실제로 개입이 돼가지고 어떤 것들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단 말이죠. 네. 뭐 결과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쉽게 얘기하면 어제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된지 뭐 한 건 올려보려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한 건 한 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예. 조국을 이렇게 제압하고자 했었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한 방이 나온 게 없었죠. 없었던 거. 물론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심각한 질문들, 의혹의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네. 보수 언론의 그 기자들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의혹에 불과했고, 실제 조국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었죠. 네네네. 그동안에 뭐 몇 주 동안 자기들이 아주 심층 취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취재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죠. 저는 좀 가장 좀 이렇게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 아마 그 따님이 혼자 살고 있나 보죠. 네. 오피스텔에서 그 젊은 그 따님이 혼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한밤중에 그 남성 기자들이 가서 거기 앞에 문 앞에 죽치고 있고 이렇게 노크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딸을 혼자 이렇게 버들 떨고 있다. 아, 그 설명하는데 참 저게 좀 감성적으로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취재 윤리에 벗어난 행동이죠. 예. 그 어린 딸을 어린 딸이 살고 있는 데 가서 저녁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취재 윤리에 벗어난 행동이죠. 이건 기자들도 굉장히 돌아봐야 될 내용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던 데 있어서도 근무했던 곳에 사무실에 와서 기자가 몰래 문건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 도난이죠, 도난. 예. 이런 행위들을 했던 기자들도 있었거든요. 취재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특종을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지킬 건 지켜야죠. 그럼요. 한 사람의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 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그 검색 순위 1위에 뭐가 올라왔냐면 한국 기자 질문 수준. 이 지금 그 포털 사이트 1위 검색어에 올라와. 혹시 이거 보셨었나요? 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걸 보다가 다 하다하다 하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똑같아요. 했던 질문 답변한 내용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기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야, 정말 그리고 또 그 한국 기자의 질문 수준 참 참담하다. 해서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이렇게 올라섰던 것이 한국 기자 질문 수준이라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지금 출입하는 기자가 300몇 명이 네. 출입하는 기자 전체가 아니라 언론사가 언론사가 300개가 넘게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각 언론사에 한 명씩만 와도 300명이 넘는 기자가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저기에 이제 천차만별이죠. 기자들의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인데 저도 그 당시에 질문들을 봤을 때 기자들이 말이야 좀 그래도 몇 주일 동안 한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했으면은 좀 내용에 좀 심사숙고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심도 있게 좀 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사람이 질문했던 얘기 자기도 또 하고 8시간 동안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는 사람은 답답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자 한다고 해서 좀 제 특색이 있었던 게 뭐냐, 처음 시작할 때는 기자들이 지금 화면처럼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었어요. 뒤에도. 그러니까 네. 저희 여기로 따지면 저희 뒤에도 기자들이 쫙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처럼 있었는데 이제 간담회 하는 과정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제 요청을 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기가 이제 나름 그래도 이렇게 그 자료들을 이렇게 읽고 여기 있는데 뒤에 있는 기자들이 이걸 다 이제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자리를 좀 옮겨주면 안 되겠냐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에 있는 기자들을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옮겼던 좀 그런 상황이 좀 특색이 있었던 간담회로 보여지고요.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네요. 현재 논란은 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며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금 뒤에 그 사진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제 본인의 불철저함을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의 상류층 사회에 살면서 이제 생겼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사안이 아무래도 좀 간담회를 지켜보는 많은 시청자들의 좀 심금을 좀 흔든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초기에는 거의 한 5대 3 정도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 이게 거의 이게 좁혀지고 있는, 아마도 이제 엊그제 기자 간담회가 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손정민 님, 윤석열 검찰이 생기부를 주광덕에게 불법 유출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이렇게 해서 윤선님,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활기록부를 주광덕 의원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주광덕 의원이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공개를 했던 거. 네.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아. 이게 자기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에요. 기자 간담회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건 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정보에 관한 대행위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생활 기록부를 갖다가 공개한다는 게, 저는 이게 국회의원이 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저도 제가 딸을 키우고 있는 네. 입장에서요. 만약에 제 딸의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아무리 장관 후보자라지만은 네. 그걸 갖다가 기자회견장에서 그걸 갖다가 공개하고 이러면은 무지하게 화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시험이라는 게, 영어 뭐 성적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 영어 시험이라는 게 문법 위주의 공부잖아요. 실제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시험 보면은 시험 점수 안 나와요. 네, 예? 네. 문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외국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장문 뭐에 대해서 보면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연구까지 하잖아요. 예, 예.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이런 뭐 잘잘못을 다 따지지도 않고 아무 뭐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냥 성악기를 봤다가 뭐 이거 공부 못했던 사람이 말이야 이럴 수 있냐 이거잖아요. 네. 이런 마타도가 어디 있어요. 어린 학생을 갖다가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진짜 화가 나더라고 나 이거 보면.